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여기는 울산 정자해변입니다. 제 차는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여기죠? 저 해변 쪽에. 여기. 정자해변은 그렇게 차박할 만한 곳이 많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많진 않고 이쪽하고 여기 화장실도 여기 있고요. 화장실. 근데 여기 정자해변이 좋은 점은 수도 개수대가 많습니다. 저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개수대 물 받기 진짜 좋습니다. 개수대 물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압도 엄청 세요. 야, 여기는 정자해변은 진짜 물받기 최고입니다. 최고. 화장실도 많고요. 화장실도 저쪽에 깨끗한 화장실도 있고요. 또 여기 또 화장실 있고. 정자해변은 이렇게 무슨 호텔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 도심지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버스 타고 울산 시내로 갈 겁니다. 지금 밥은 또 홍게 라면에다 밥 말아서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411번 타고 뭐요? 411번 타고 시내 쪽으로 중앙전통시장 한번 가보려고요. 네. 잠시 후면 이제 올 것 같아요. 자, 울산 여기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시내도 가보고 태화강 쪽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보려고요. 정자해변 차는 여기다 세워놨으니까. 자, 한번 울산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산 투어. 이야, 카페도 많고 저쪽에는 샵도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강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이나? 뷰도 좋습니다. 여기 몽돌이에요. 몽돌. 예. 마칩니다.